광주 서구 풍암 호수는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지만 오래 전부터 악취와 녹조 문제로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최근 서구는 TF팀을 통해서 수심을 줄이는 매립 방안을 마련했지만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검토 결정에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강은희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의 팔경이 금당산과 체육공원이 있어 많은 이들이 찾는 풍암호수는 1951년에 조성된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주민들은 호수 주변에 집들이 들어오면서 악취와 녹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저수지가 농사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오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집들이 생기고 그래서 오염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수질이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산강 지류인 서창천의 물을 호수까지 끌어오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서창천에 관로를 깔아 풍암호수까지 연장한 겁니다. 물속의 나노버블 정화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목교 부근에 1일 450톤을 정화하는 시설도 들어섰습니다. 노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사계절 내내 끊이지 않던 악취가 줄어든 겁니다. 기존에는 악취 냄새가 많이 났어요. 입구에서도 났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쪽 화장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났고 녹조 현상 때문에 많이 붕어들이 죽어 있어가지고 또 어패류 냄새도 많이 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악취 냄새가 한60% 정도는 감소됐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수질 개선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공원 특례 사업에 풍암호수 수질 개선 사업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TF팀이 구성됐습니다.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TF팀에서 두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는 대규모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특례사업 시행사가 제안한 방안은 시설 설치에 250억 원, 설치 이후 한해 유지하는 비용에 10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담이 됐습니다. 자치구에서 매년 10억 이상의 그 예산을 들여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기부 체납을 하면 이제 시에서 그걸 직접 관리해 주면 좋은데 대부분이 이제 자치구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온 방안이 수심을 7m에서 2m 이하로 낮추는 매립 방식입니다. 저수량을 45만 톤에서 12만 톤으로 줄이기 위해 호수 일부를 매립하고 외부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2m 정도면 사람 키도 넘고 충분히 그 안에서 수생 식물이나 뭐 어종들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국에 그 도시에 있는 공원들 호수 공원들도 대부분 그 2m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은 지난해 11월 광주시에 최종 제안됐지만 최근 이에 대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지난 6월 구정질의에서 김영선 의원은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수 면적이 13만 제곱미터인데 수심을 낮추면 호수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른 호수가 그런 방식으로 수질 개선했다 해서 우리 풍암호수를 그런 식으로 메워버리면 이제 정말 볼품없습니다. 우리 풍암호수를 메워버리면 아주 더워요. 아니 1m, 2m 안 되면 이게 햇빛이 들어와서 여름에는 덥고 벌레도 생기고 그럴 거예요. 주민들 또한 오염만 차단하는 새로운 방식을 희망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쪽에서 들어오는 오염원, 그 다음에 여기 풍암지구에서 내려가는 오염원들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오염원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만 다른 데로 빼면은 문제는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이게 뭐그 확정된 어떤 그 시책이 아니고요. 그냥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한번 그 논의를 해본 거죠. 그냥 시에 그 상황을 얘기하고 그 재검토 좀 해달라라고 공문을 시에 보낸 상태입니다. 서구는 매립 방식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다시 처음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대표와 시 구의원을 TF에 영입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을 예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지만 악취와 녹조 문제가 끊이지 않는 풍암호수.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CM 뉴스 강은입니다.